네, 해경은 선원이 침수를 인지하고 청보가 10여 분 만에 갑자기 뒤집힌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관실이 침수될 경우 선박의 복원성이 크게 떨어져 전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관실에 바닷물이 찼다고 구조 요청을 한 것은 지난 4일 밤 11시 19분쯤. 이후 불과 10여 분 만에 배는 45도로 기울어지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청보호와 유사한 크기의 24톤급 선박과 비교해봤습니다. 길이 21m의 선박의 중앙에 위치한 기관실의 규모는 가로 3m, 세로 4m. 사고 당시 강풍도 없었고 파도도 잔잔했지만 기관실에 물이 유입되자 24톤 선박은 순간적으로 전복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실에 바닷물이 유입돼 확산되면 복원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복 사고의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쏠린 작용 때문에 배 무게중심이 이제 가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올라가는 그 영향 때문에 배가 이제 복원성이 악화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심해지면 그런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국립목포해양대 연구팀이 최근 어선 전복 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국내 어선의 전복 사고는 10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는 기상특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선박 전복 사고 중 89%는 청보호와 같이 길이가 24m 이하의 중소형 선박들이었습니다. 갑판상에 여러 가지 어구류 이런 게 다 종합해가지고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렇게 그 상실해가지고 전복된 원인도 저희가 지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은 기관실에 설치됐던 넉 대의 CCTV 화면 복원을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